네, 광주천을 소위 아리랑 문화 물길로 조성해서 관광 문화 벨트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천을 덮고 있는 도로를 일부 철거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고 도심 재생과 연계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난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양동 복개상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난 73년 복개상가 건설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하고 악취가 나와 이용자들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항상 전면을 다니는데 뭐 냄새나고 그러니까 어둡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광주시는 이곳 주차장을 옮기고 일부 구간의 덮개를 벗겨내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남광주 시장 구역은 양림동 역사마을을 연계해 관광 문화벨트로 묶고 기아 챔피언스 주변은 도심 재생을 통해 복합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른바 광주천 아리랑 문화 물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광주천을 따라서 많이 존재하지만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자원들과 스토리들을 하나로 엮는 방안. 깨끗한 물도 지금보다 많이 흘려보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TF팀을 만들어 아리랑 문화물길 방안을 논의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동 복개상가의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데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